오늘은 고린도 후서 9장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고린도 후서 8장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구제 헌금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누리는 특권이라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헌금 설교를 했는데요. 9장은 여전히 헌금에 대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헌금에 대해서 또 말씀을 하는 것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빨리 구제 헌금을 해서 예루살렘 교회에 어려움 당하는 성도들을 도와주고자 하는 마음으로만 하신 말씀은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헌금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위하여 그들이 회개의 부흥을 경험하고 교회가 은혜를 회복했으니 이제 예수님과 동행하는 참으로 복 있는 삶을 더 풍성하게 살아가게 하기를 원하여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은 돈이 하나님인 이 세상 가운데 헌금이 가지고 있는 의미입니다. 헌금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예루살렘에 보낼 헌금을 미리 준비하라고 권합니다. 그것은 사도 바울이 그동안에 마게도니아 지역에 있는 다른 교회에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헌금을 준비하고 있다고 자랑을 하고 다녔습니다. 그런데 막상 그 헌금을 이제 받으러 고린도 교회에 갔는데 헌금이 준비되지 않았다면 그러면 사도 바울도 너무 민망하고 고린도 교회는 얼마나 창피한 일이 되겠는가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 헌금을 미리 준비해 놓고 있다가 언제라도 누구든지 오면 그 헌금을 예루살렘 교회로 보내도록 하라 그런 뜻인데요. 그렇다고 그래서 사도 바울은 헌금을 체면 때문에 하거나 억지로 해서는 안 된다고, 헌금은 반드시 기쁜 마음으로 해야 되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에 보면 아까워하면서 내거나 마지 못해서 하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기쁜 마음으로 내는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그러니까 어떤 헌금이든지 그 헌금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기쁨으로 드리지 않은 헌금은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으십니다. 헌금의 매우 중요한 기준이 기쁨으로 드리는 겁니다. 2008년이 세계 금융 위기가 오고 우리나라도 경제적으로 굉장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때 우리 교회도 재정에 큰 타격을 받았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아직까지 우리 교회가 이 예배당 건축비 상환을 온전히 감당할 여건이 못 됐기 때문에 성도들의 헌금으로 겨우 이자 정도를 부담하고 있었습니다. 그마저도 어려워지게 된 거죠. 2009년이 시작이 됐는데 건축비 상환을 위한 헌금이 제 마음속에 참 걱정이 되더라고요. 우리 교우들이 어느 정도 이 일을 감당해낼 수 있을까. 근데 그때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제게 주신 마음이 오늘 이 고린도 후서 이 말씀이었습니다. 헌금은 기쁨으로 해야 하는 거라. 교회를 정말 사랑하고 헌금하는 것이 기쁜 사람의 헌금만 받으라는 겁니다. 억지로 하고 힘들다, 왜 이렇게 해야 되냐, 그런 분들은 헌금하지 말아야 한다. 헌금해도 하나님이 받으시지도 않으시니까. 제가 그것을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아무리 기도하고 생각해 봐도 그 말이 옳아요. 헌금은 하나님께 드리는 거고 하나님은 기쁨으로 하는 것만 받으신다. 그래서 장로님들과 의논을 했습니다. 우리가 전 교인들이 건축헌금을 하는 것 이제는 그만하고 기쁨으로 헌금할 분들만 헌금하게 합시다. 그렇지 않아도 힘든 때인데 다 헌금해달라고 그래도 쉽지 않은데 기쁨 마음으로만 헌금할 사람만 헌금하라니 장로님들도 결정하기가 참 어려웠을 텐데 다 믿음으로 반응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그때까지만 해도 우리 교우들이 헌금은 이자 갚는 데만 쓰여졌어요. 그런데 장로님들께서 그렇게 기쁨으로 헌금한 성도들의 헌금을 이자 갚는 데 쓰는 일은 얼마나 허탈합니까? 그래서 우리 은행 융자 원금 상환하는 데만 쓰도록 합시다. 그래야 조금이라도 자꾸 줄어가야 되죠. 이자는 교회 재정을 아껴서 이자는 교회 일반 재정에서 감당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한 결심이었습니다. 그때는. 그리고 교우들에게 그것을 광고했습니다. 여러분 올해는 건축 헌금을 기쁜 사람만 하십시오. 정말 교회를 사랑하고 헌금하는 게 너무 기쁜 사람은 헌금합시다. 그래서 주일 전액을 하루를 택해서 그 헌금하는 게 기쁜 사람만 모이시라고 그랬습니다. 몇 명이나 올까 걱정을 했는데 깜짝 놀라게 정말 많은 분들이 모이셨어요. 건축 헌금하는 시간인데 마치 무슨 축제 같았어요, 느낌이. 마음에 헌금하는 기쁨이 있는 사람들끼리만 모였으니 설교를 들어도 기쁘고 간증을 들어도 기쁘고 그리고 함께 통성기도 해도 그렇게 힘이 나고 그리고 헌금 작정서를 봉헌하는 시간에 정말 무슨 잔치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헌금이 얼마나 작정될지는 모르겠지만 제 마음속에 이것으로 충분합니다 하나님,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결과도 참 놀라웠어요. 우리가 이 예배당을 다시 건축하기 위해서 특별 헌금을 건축 헌금을 했을 때보다 3배나 많은 헌금이 작정되었습니다. 그때부터 그 해부터 2009년 금융위기 때문에 어려웠던 그 해부터 우리 교회 건축비 융자의 원금 상환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저는 그때 아 헌금은 기쁨으로 해야 하는 거고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것을 알았어요. 여러분 선교헌금 오늘까지가 이제 2021년 선교헌금 작정 마지막 날인데 얼마를 내가 작정해야 되나, 건축헌금은 얼마를 해야 되나, 11조 헌금은 어떤 기준으로 해야 되나, 여러분들이 그동안 고민하신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기준은 아주 명확합니다. 마음에 정한 대로 하면 돼요. 여기 7절에 보면 각자 마음에 정한 대로 해야 하고 그랬습니다. 이 말은 누가 시켜서 해서 하는 거 아니고 설득해서 헌금하는 것도 아니고 누가 강요해서 헌금해서도 안 되고 계산해서 헌금해서도 안 되고 체면 때문에 하는 것도 아니고 마음에 정한 대로 하라. 다시 말하면 마음대로 하라 그런 뜻이죠. 아, 정말 그렇게 해도 될까요? 그러면 헌금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참 신비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마음에 헌금할 마음이 하나님이 주세요. 얼마 헌금하는 것까지 하나님이 다 가르쳐 주세요. 믿어지지 않죠.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에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을 위하여 우리 마음에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는 것. 그래서 여러분이 무슨 헌금을 하든지 하나님 얼마를 할까요? 이렇게 꼭 물으셔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얼마를 하라고 하는 소원을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기쁜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시는 일이니까 반드시 놀라운 역사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제부터 헌금할 때마다 꼭 믿음의 실험을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그것을 일기에다가 꼭 기록해보세요. 내 마음에 이런 마음이 드는데 이게 하나님의 뜻일까? 그리고 한번 순종해보는 훈련을 꼭 해보세요. 헌금에 대한 간증이 엄청나게 많아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처럼 우리 마음에 헌금할 마음을 주시면서 헌금을 하게 하실까요? 아주 답은 간단합니다.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하심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것을 농부가 씨를 심는 것에 비유를 했습니다.
6절에 보면 요점은 이러합니다. 적게 심는 사람은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사람은 많이 거둡니다. 10절에 심는 사람에게 심을 씨와 먹을 양식을 공급하여 주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도 씨를 마련하여 주시고 그것을 여러 갑절로 늘려주시고 여러분의 의의 열매를 증가시켜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헌금에 대한 영적인 원리는요, 심고 하나님이 그것을 거두게 하시는 겁니다. 농부들이 곡식을 가지고 있지만 그 중에 일부는 종자 씨입니다. 그러니까 가지고 있는 곡식을 다 먹으면 안 되죠. 반드시 심을 씨는 따로 두었다가 봄에 뿌려야 가을에 또 거두잖아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의 소유 중에 반드시 씨가 있어요. 다 여러분의 마음대로 쓰면 안 됩니다. 그러면 반드시 궁핍함이 와요. 종자 씨를 먹어버린 농부처럼 그 다음엔 거둘 게 없어지게 됩니다. 안타깝게도 많은 성도들이 이 점을 깊이 생각하지 않습니다. 가지고 있다고 다 자기 것이라고만 생각해요. 심어야 될 씨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가난한 사람에게 나누어주고 하나님께 헌금하는 일은 씨를 심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바보 같은 사람은 아우 그거 다 먹어도 모자란데 그 바보 같은 생각을 하는 겁니다. 씨를 심는 것은 농부에게 있어서는 절대로 아깝지가 않습니다. 왜? 그것 때문에 가을에 30배, 60배, 100배로 거두니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어떤 것은 씨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를 더 풍성하게 주시려고 하심이지 그것마저 뺏어가시려고 함이 아니지 않습니까? 심는 것이 곧 거두는 거예요. 이틀 전에 금요 성령 집회 때 인도의 최수진 선교사님이 여기서 간증과 선교 보고를 하셨습니다. 그분은 제가 부산제일교회 담임 목사로 있을 때 여자 자매 청년이었는데 인도 선교, 네팔 선교를 마음에 품고 파송을 받았어요. 한 여자 자매를 인도로 선교사로 보내는 것은 참 위험하기도 한 일입니다. 그렇지만 본인이 너무 강한 확신을 가지고 있으니 파송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가 인도에 가서 인도의 한 청년을 만나서 결혼을 했습니다. 완전히 인도 사람이 된 거죠. 두 아들을 낳고 하나이는 고등학생, 하나이는 중학생이 되었습니다. 인도의 어린이들, 인도의 여성들을 위해서 정말 귀한 사역을 했어요. 벨리쿱이라고 하는 교회도 개척하고 인도 여성들을 위한 선교센터도 믿음으로 건축을 시작을 했는데 한 8천만 원 정도의 건축비가 모자라서 건축 중단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때 그 큰아들이 고등학교 들어가서 학교에서 무릎을 다쳤는데 아주 크게 다쳤습니다. 한국에 급히 와서 수술을 받아야 될 사정이 되었는데 개척한 그 교회 교인들이 선교사님의 아들이 다쳤다고 수술비에 보태라고 헌금을 가져왔어요. 우리 한국 돈으로 80만 원인데 그 교회 13가정 교인이 있습니다. 그들은 한 달 월급이 5만 원인 차밭 노동자들이에요. 그러니 80만 원은 그 전 교인들의 한 달 동안의 생활비 이상을 다 모은 거예요. 선교사님이 그것을 받아들고 울었대요. 제가 그 이야기를 전에 듣고 설교 시간에 그 선교사님을 간단히 소개를 했습니다. 그런 일이 있었노라고. 우리 교우 중에 한 분이 그 설교를 듣고 마음에 참 감동을 받아서 그 여성센터 건축비 남은 8천만 원을 자기가 헌금하겠다고. 아, 그래서 80만 원 헌금이 8천만 원 헌금이 되어버렸어요. 그 선교사님이 인도로 돌아가서 그 벨리쿱 교회 교인들에게 그 되어진 일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이 주신 80만 원이 이렇게 이런 과정을 거쳐 한 달 만에
우리 여성센터 8천만 원의 남은 건축비가 되어서 왔습니다. 그 교인들이 얼마나 기뻐하며 춤을 추며 놀래며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했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지난 금요일에 쭉 간증을 하셨어요. 혹시 여러분 못 들어보신 분은 들어가서 한번 들어보세요. 그 간증이 참 귀하고 아름다웠어요. 헌금은 이런 역사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때는 정말 눈물의 헌금을 받으시는 것 같아도 그게 씨니까 너무 귀한 거예요. 하나님이 씨로 삼으셔서 하나님이 넘치게 주시려고 하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를 향한 구제헌금을 정말 정성을 다해 미리 마음의 준비를 하고 미리미리 준비해서 그렇게 헌금을 드리라고 권하는 겁니다. 우리도 선교헌금 작정을 오늘까지 하지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그 일을 씨를 삼으셔서 하나님이 넘치게 복을 주시려고 하심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이렇게 헌금하고 순종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이렇게 넘치게 하나님이 주세요. 사람에게 심고 하나님이 주시는 거죠. 기독교 국가들 그 오랜 세월 동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본 나라들은 다 선진국이 됐잖아요. 우리의 자손들도 반드시 열매를 거둬요. 저는 목회하면서 많은 목사님들을 만났는데 참 신실하고 충성스럽고 말씀도 좋고 복음도 분명하신 목사님이신데 목회 현장은 참 어려운 분들을 봅니다. 그런데 저는 그분들에 비하면 말할 수 없이 부족한데 저는 목회하는 현장에 참 열매가 많아요. 어떤 때는 그 목사님들에게 너무 미안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왜 이런 일이 생기나 하고 생각하면서 6.25 때 순교하셨던 할아버님 피난 시절에 피난 내려오셔서 그 어려운 때에 목회하느라고 고생을 많이 하시다가 그렇게 은퇴하고 돌아가신 저희 부친 그분들의 심은 씨앗의 열매를 제가 거두는구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따금 하나님께서 저에게도 어떤 것을 헌신하라고 요구하실 때가 있으셨어요. 부끄러운 이야기이긴 합니다만 그때는 정말 많이 울었습니다.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그런데 사실은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엄청나게 복을 주시려고 복의 씨를 심게 하는 것이었는데 그때는 그걸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힘들다 그렇게 눈물도 흘렸던 참 부끄러운 저 자신인 것을 봅니다. 이제는 희생과 헌신이 요구될 때 깨달아요.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받을 상급이 크구나. 그래서 이제 조금 철이 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하나님이 풍성하게 주실 씨를 심으시고 계신지 자녀들이 후손들이 두고두고 거둘 수 있는 그런 축복의 씨를 내가 심었는지 내 때에 거두지 못해도 좋아요. 우리 아이들 자손들이 거둘 수 있으면 정말 잘한 거죠.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리고 어려운 사람을 도와서 심은 이 축복의 씨가 이 세상에서만 다 거두는 거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잘 되고 자손들이 복을 받는 것은 진짜 하나님이 주시려는 열매의 그림자예요. 상징에 불과해요. 우리가 심고 거두는 것의 진짜는 하늘에 쌓여있는 보화예요. 부자 청년이 예수님에게 와서 영생을 얻는 것에 대해서 질문했을 때 예수님이 그 부자 청년에게 내 가진 모든 소유를 가난한 자에게 다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약속하셨어요. 마태복음 19장 21절에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이 땅에서 심고 하늘에서 보화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진짜인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눈이 뜨인 사람은 반드시 이 세상에서 더 움켜쥐려고 하지 않아요. 바보가 아닌 다음에는 그렇게 할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거둘 보화가 이 땅에 있는 것과 비교가 안 되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에 눈이 뜨이지 않은 사람은 구제가 쉽지 않아요. 현실적으로 내 것을 줘야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항상 그 점에 대해서 계산하느라고 진짜 복을 누리지를 못하는 거죠. 여러분에게는 하늘의 보화가 어느 정도 쌓인 것 같습니까? 생각하고 사셔야 돼요. 나에게는 하늘의 보화가 어느 정도 쌓였을까? 구제에 대해서 인색했던 순간 누구에게나 있을 겁니다. 헌금하는 게 아깝다고 느껴지는 순간이 없었던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은혜가 깨달아지지 않으면 누구나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은혜의 눈이 뜨이면 완전히 마음이 달라져요. 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온갖 은혜가 넘치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하므로 여러분은 모든 일에 언제나 쓸 것을 넉넉하게 가지게 되어서 온갖 선한 일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은혜가 넘치게 하실 수 있대요. 우리가 어떤 일이든지 마음껏 쓸 수 있는 넉넉한 재물을 주실 수 있대요. 네, 항상 마지막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목적을 알아야 돼요. 온갖 선한 일을 마음껏 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요. 안타깝게도 많은 성도들에게 이 마지막 소원이 없어요. 온갖 선한 일을 마음껏 하려고 하는 마음만 있으면 하나님은 모든 은혜를 마음껏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기뻐하는 뜻대로 보내고 흘려보내고 돕고 헌금하는 마음에 인색함이 있으면 하나님의 주시는 하늘의 축복의 문도 닫혀버리게 돼요. 사도 바울이 헌금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라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13절에 여러분의 이 봉사의 결과로 그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방법이 여러 방법이 있는데 찬양을 할 때, 그렇죠? 또 간증을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뭐 그럴 수 있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구제 헌금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그렇게 되죠? 우리가 어려운 사람을 도왔어요. 그러면 그 어려운 사람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죠? 참 힘들고 어려웠는데 교회와 성도를 통하여 도움이 왔어요. 아, 이게 교회에서 주시는 거예요? 아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구제헌금을 하고 우리가 헌금을 하고 이렇게 어려운 사람을 도우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대요. 12절 말씀을 보십시다. 여러분이 수행하는 이 봉사의 일은 성도들의 궁핍함을 채워줄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감사를 넘치게 드리게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11조를 바치라고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돈이 왜 필요하시겠어요? 첫 열매는 하나님 것이라 그랬어요. 아, 하나님이 돼지 새끼나 염소 새끼가 왜 필요하겠어요? 100% 우리들을 위해서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십일조 바치라, 감사헌금 드리라 다 그러지만 100% 우리를 위해서 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가지고 어려운 사람을 도우라,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드린 사람, 그 일을 위해 쓰임받은 교회가 복을 받는데 도움을 받은 사람은 갚을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 어떻게 해요? 하나님,
그 교회, 그 성도에게 갚아주세요. 하나님이 갚아주세요. 그 교회와 그 성도가 나에게 이렇게 했습니다. 하나님, 그 교회에 복을 주세요. 부흥을 주세요. 그 성도에게 복을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14절에 봅시다. 그들은 또한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 때문에 여러분을 그리워하면서 여러분을 두고 기도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을 때 반드시 축복 기도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그런 방법을 정해두셨어요. 여러분이 랜선 축복기도 새해 하시죠. 교구 목사님께서 여러분들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가정가정마다 축복기도를 먼저 합니다. 하나님이 복을 먼저 빌게 하세요. 그리고 그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방법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목회자를 세우고 성도들을 목양하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축복기도가 목사님만 하는 게 아닙니다. 아주 가난한 사람이 축복기도를 해요. 여기 나오는 것처럼 자기는 갚을 길이 없어요. 그런데 도움을 받았어요. 하나님, 저들에게 복을 주세요. 여러분, 목사의 축복기도보다 더 하나님이 기뻐 쓰시는 축복기도가 가난한 사람의 축복기도예요. 이 비밀을 알아야 돼요. 사람에게 심고 하나님이 거두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갚을 길이 없는 사람이 여러분 보배예요.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이 좋은 음식 하나 대접하면 그 다음에는 그 사람이 또 여러분에게 대접하고, 이런 관계는 아무리 돈을 많이 써도 복이 없어요. 주고받는 관계니까. 그런데 갚을 길이 없는 이제 연로하신 약해지신 부모님에게 잘하는 거. 그 부모님이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 저 아이가 나에게 이렇게 잘합니다. 하나님, 저 아이에게 복을 주세요. 이제는 축복기도밖에 할 게 없어요. 정말 선교사님, 갚을 길이 없지요. 하나님, 저 성도님이 저 교회가 우리에게 이렇게 했습니다. 하나님, 저 교회에 복을 주시고 저 성도님에게 복을 주세요. 지나가는 노숙인 한 사람이라도 여러분이 그에게 잘해주면 그분이 할 일은 뭐예요? 하나님이 계시면 저 사람에게 복을 주세요. 그런 마음의 소원이라도 가지. 그게 다 우리에게 복이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헌금을 드리게 하는, 구제하게 하는 일을 통하여 성도들에게 복을 주시려는 방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너희들이 은혜의 회복을 얻었으면 이제는 힘써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복이 되도록 흘려보내라는 겁니다. 아, 그러면 목사님, 우리가 어려운 사람 그냥 도우면 되지 왜 꼭 교회에다가 헌금을 해야 되는 겁니까? 우리가 형편 따라서 어려운 사람을 직접 도울 수도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는 항상 이런 위험이 따릅니다. 도움을 받은 사람이 하나님께 감사하기보다 자기에게 직접 도와준 사람을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아, 저 사람이 나를 도와줘서. 그런데 교회를 통하여 도움이 가면 하나님이 하셨구나. 물론 누군가가 헌금을 했겠지만 하나님이 하셨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감추시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방법으로 교회를 통하여 구제하고 돕고 선교하게 하시는 거예요. 교회도 성도들의 헌금을 잘 써야 합니다. 성도들이 여러 제목으로 헌금한 것은 기본적으로 어려운 사람을, 어려운 교회를, 선교사님들과 사역자들을 도우라고 헌금이 된 거거든요. 아유, 왜 자꾸 퍼주기만 해요? 이런 말은 하나님의 복을 걷어차는 말입니다. 정말 조심할 일이에요. 퍼주기만 하는 게 아닙니다. 그건 다 씨예요. 그 다음에 거둘 것이 얼마나 엄청난지 몰라요. 우리도 모자라는데 그래서 사실 더 심어야 되는 거예요. 모자라는 이유가 뭐죠? 농부 같으면
무슨 일이 있어도 씨를 심고 거두려고 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받은 은혜가 엄청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그다음 계획이 있어요. 우리 속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가는 겁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이들에게 우리를 통하여 생수의 강이 흘러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는 원리예요. 우리는 교회든지 개인이든지 다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일 뿐입니다. 우리가 사람들에게, 어려운 사람에게 문이 열리면 열릴수록 하늘문은 더욱 열려요. 사람들에게 문이 닫히면 하늘문도 닫혀버려요. 사도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일을 위한 헌금을 말씀하면서 핵심은 헌금에 있지 않고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더 풍성한 삶을, 더 놀라운 은혜의 삶을 누리고 살도록 하려는 것에 있었어요.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제가 복의 통로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로 쓰임받기 원합니다. 제가 믿음이 있고 은혜의 눈이 열려서 부지런히 심는 자가 되고 이 땅에서도 누리고 하늘나라의 보화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